안녕하십니까. 상하수 사업수장 신원대입니다. 여린 대표님의 의장활동에 녹음하신 김기열 의원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 사업소 수도과 하수가 일반이나 주요 업무 역점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 사업소는 수도과 하수가 2개과에 10개 팀, 6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63쪽 수도과와 179쪽 하수가의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역점 추진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입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광역상수도 네포베리 증설 7촌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수관로 및 배수관로 설치 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등 급증하는 급수수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해오던 이전 정지장 현대화 사업과 스마트 감망 인프라 및 블록 시스템 구축으로 누수량 감시 및 누수율을 높이고 또한 노후관 교체 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가입니다.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급증으로 인해 철구역 확대가 시판시적으로 이천, 송계, 우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을 통하여 처리 용량 확보 및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또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통하여 집안 침하의 원인을 제거하고 지하수의 오염 방지와 악취 제거로 공중위생의 향상과 밤야천의 수질을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시민생활의 필수인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하수 처리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는 물론 방류수 수질의 개선 등 관리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해 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간보 사무실과 사무실장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1분 질의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실 의원님은 수도권 감사자료 165쪽에서 구치 1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도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서너 군데 될 건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는 지금 이제 갈산동 네. 구간이 이제 중쪽 새로 이제 해나가고 네.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저희 송계 부발, 대월, 그 다음에 율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율면, 국필, 네, 이 처리장에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마다 그런 업체가 다 틀린 거예요? 다 흔들려서 나왔어요? 한 군데는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 몇 군데가 됩니다. 처리하는 그 업체가.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료를 좀 받긴 받았어요, 받았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복합층 물이, 갈산동 정류장의 위하고, 네. 아래하고 이제 물이 색이 틀리잖아요. 작년에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영상 봤습니다. 네. 그
그런 부분이 뭐 슬러시가 됐던 흙작물이 됐던 이런 물들을 깨끗하게 안 내려가고 또 이제 그 장마 때 오바가 돼서 점차 나가기 때문에 그 세고 있는 쪽 시월리 쪽 밑에 하류가 돼서 하류 쪽에는 썩은 물들이 이제 내려가다 고여있다 그런 결론이에요. 아니, 저희 처리장에서 슬러시나 흙작물이 나가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저희 처리장을 안 통해서 나가는 건데 저희 입선시 처리 그 체계상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그런 흙작물이나 처리 다른 슬러지는 처리장에서 그 이제 외부 처리 업체 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 이제 오염이 돼 있다 그런 거는 그거는 저희가 뭐 장마 때나 그럴 때 이렇게 오버플로우 될 수는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5주간 분리공사를 했지만은 100% 완벽하게 잡지는 못한 상태니까 비가 뭐 100mm가 되든가 이러면 이제 넘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하고자 계속 그 노후수관 공사로 그런 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 주신 데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오염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많이 이제 저희가 개선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 먼저 하셨듯이 저희가 처리장 시설 개선을 계속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이 우려할 수준으로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거기 증설을 했다든가 이러면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네. 그런 부분이 아, 증설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랑 그대로예요. 아, 그 증설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요. 그게 이제 그 주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화성을 처리장에서 오버랩이 돼서 그거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위에 네, 종말 처리장 위는 괜찮다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원인은 거기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시가 됐던 그렇지 않은 그 업체가 됐던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장기선 충당금 이런 거를 걷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를 청소를 만약에 준설을 하게 되면은 뭐 5년에 한 번이든 10년에 한 번이든 그런 어떤 예산을 비축을 해놨다가 그 시기가 돼서 해야 되지 않냐 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시설을 새로 하니까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근본적인 거기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놔도 거기는 그대로 안전적인 뚝물이 계속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 네. 부분은 이제 하천관리 부서랑 저희가 이제 저희는 수질관리니까 하천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준서를 뭐 어느 계획인데 하고 해야 되는지 같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을 여기에서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하수처에서도 예산을 네. 세워서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처리를 해야 하고 그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이런 걸 네. 서로 떠넘기는 경우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제가 그 팀장님한테 설명 드리면서 좀 그 업체를 현황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전혀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데이터나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 좀 다른 요청을 했으니까 뭐 좀 선생님께서 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탁 중인데 위탁 이제 용역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이제 설계장을 가나인 제가 위탁을 줬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련 법령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지 찾아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